저희 브로드에서는 얼티메이트 익스페리언스 세터라는 이름에 걸맞게 타이어, 이제 엔진룸도 배치를 하여서 어떤 공구든지 현장과 비슷한 환경에서 시연해 볼 수 있도록 모두 배치를 하였습니다. 혹시 뉴욕의 역사는 자동차 산업에서 시작됐다는 걸 아실까요? 네, 당시 자동차의 왕이었던 헨리포드의 의뢰로 동영화들을 개발하였고 이후 사용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오며 많은 솔루션들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럼 자동차 산업에서 스테디셀러로 나오는 렌치 소개부터 시작합니다. 렌치는 내부에 있는 스프링의 장력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토크값과 RPM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렌치는 오토바이, 자동차 전기부터 중장비, 철도사기까지 폭 넓게 사용합니다. 이러한 렌치를 비롯해서는 MS 사이즈 2분의 1, 4분의 3, 1인치, 그리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헤드의 사이즈, 그리고 토크값별로 다양하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저희 미러키에서는 1인치 D&L 하이터크 렌치 같은 경우에도 불편하게 유선으로 연결하는 공간적 제품을 배치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활용도의 적격인 라이트한 스펙을 보여줍니다. 해당 제품의 퍼포먼스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속이 뻥 뚫리는 경쾌한 임팩트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렌치는 풀림 토크 값이 조임 토크 값보다 더 높은 내향이 있습니다. 방금 디핸들러 여기 자동차 바퀴 체결을 했는데요. 제가 한번 저희 미러키 이펙 렌치 기본 렌치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디핸들러 기본적으로 강하게 체결시켜 놓은 이 제품에는 원래는 풀리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체결을 지금 좀 얇게 해놔가지고 풀린 건데 그래서 해당 작업자분들이 해당 그 토크값에 맞는 그 어플리케이션의 제품들을 구매를 하셔서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앞에 보이시는 이 1단, 2단, 3단, 4단의 총 4단 드라이버 모드가 있습니다. 렌치에는 1단, 2단, 3단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토크값을 조절하는 모드고요. 네 번째에 있는 숏오프 기능 같은 경우에는 볼트를 체결을 하게 되면 과체결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업이 완료가 됐을 때 멈추는 기능입니다. 제가 지금 트리거를 누르고 있어도 임팩이 더 이상 치지 않고 작업이 완료가 되면 볼트의 손상 없이 끝나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반대로 제가 이제 볼트를 풀어볼 건데요. 볼트를 풀 때는 이제 볼트 리무버라는 기능을 통해서 작업이 완료가 되면 RPM이 저절로 줄어들어서 이렇게 낙하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디핸들과 이제 저희 임팩 벤치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나는 되게 정교하고 사소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세밀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는 너무 강한 파워의 제품들만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제품은 디지털 토크 렌치라는 제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안에 이제 디지털 토크 값을 기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지금 71.2라는 값을 기입을 했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바로 한번 시범을 보겠습니다. 제가 설정해놓은 값으로 작업이 완료가 되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동으로 제가 설정해놓은 값으로 힘을 주게 되면 이렇게 초록불이 뜨면서 작업이 완료가 되었다는 이제 문구가 뜨게 되고요. 제가 방금 힘을 너무 강하게 줘서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붙일 때에는 과체결이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좀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렌치 라이버 살펴보셨고요. 다음으로는 라쳇 라이버 2개 시작합니다. 네, 라쳇은 기본적으로 기어가 넘어가면서 구성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렌치보다 토크값, RPM은 낮지만 더 컴팩트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전기까지 컴팩트한 공간에서 수공구 깔깔이 드라이버를 사용할 때 이렇게 팔 운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서 라쳇이 제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우와 두루미 이소구화를 알고 계신가요? 해당 이소 우아에서는 여우는 두루미처럼 얇고 긴 부리가 없기 때문에 두루미가 내민 차에서 음식을 먹지 못한 슬픈 일화가 있습니다. 저희 미러키에서 이번에 2월에 출시한 신제품 하이스피드 롱리치 라쳇 같은 경우에는 두루미의 부리처럼 긴 리치를 가지고 있으면 19mm의 컴팩트한 사이즈를 보여줘 부리처럼 어떠한 형성 공간에서도 스톱 시원하게 작업이 가능한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이쪽 엔진룸 봐주시겠어요? 이전에 엔진룸을 작업할 때에는 이제 공간이 뚝뚝하고 부족하여 각도가 안 나와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었는데 이제 신제품으로는 어떠한 협소한 공간에서도
손쉽게 작업이 가능한 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하우링이 업그레이드되어서 천문가 100이 넘는 각도로도 이렇게 수공구 깔깔로도 이용이 가능한 점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낚시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는 전동공구에 꽂힌 해머드릴과 임팩트릴 설명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두 가지 제품의 차이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쉽게 설명드려서 임팩트릴 같은 경우에는 피스를 체결하실 때, 해머드릴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메탈, 우드 등을 뚫으실 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가정용으로는 한 가지 제품으로 두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다 사용하기도 하시는데 이제 해머드릴이 콘크리트도 쉽게 타공을 가능하기에 저는 해머드릴 가정용으로는 좀 더 이제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해머드릴 사용 방법으로는 RPM 조절 1단, 2단, 그리고 망치 모양으로 두시게 되면 해머 기능이 추가돼서 콘크리트 등을 뚫으실 때, 그리고 나사 모양을 보시면 메탈과 우드 등을 타공하실 때, 그리고 피스 등을 체결하실 때 토크가 조절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해당 해머드릴의 퍼포먼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망치 모양으로 두시면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처럼 타공이 되지 않습니다. 네, 역시 강력한 이렇게 낮게 12V로도 어거비트가 작업 가능한 점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출시한 이 젠3가 이전 모델 FPD보다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퍼포먼스를 한번 보이겠습니다. 사실 저희 시나리오상으로는 이전 모델이 이거를 못 뚫었어야 되는데 가끔 컨디션에서 한 번씩 뚫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사가 꼬이죠.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힘으로 세게 눌러도 부하가 잘 걸리지 않으면서 쉽게 뚫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젠2와 젠3의 차이점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전장의 길이가 좀 많이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출력이 30% 정도 더 강해졌기 때문에 작업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젠2에서 젠3로 넘어갈 때 전자식 클러치에서 기계식 클러치로 넘어갈 때문에 해당 제품이 손맛으로 조금 더 작업이 가능한 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출시된 이 FID2 젠3 모델도 제가 앞에 설명드린 그 전장이 짧아지거나 힘이 강해지는 것은 똑같고요. 앞에 있는 이 3구 LED가 있어서 어두운 환경에서도 작업이 가능하신 점 설명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18V 젠4입니다. 젠4 해머드릴 같은 경우에도 전자식에서 기계식 클러치로 변경되어 퍼포먼스가 더 향상되었으면 가끔 이렇게 타공을 하다가 최근에 만났을 때 사용자의 손목이 돌아가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예방하기 위하여 45도만 각도가 틀어져도 저절로 제품이 멈춰주는 오토스탑 기능이 추가되어 사용자의 손목을 보호해줍니다. 또한 임팩트릴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1구 LED에서 3구 LED로 변경이 되어서 어두운 공간에서 더욱더 밝게 작업이 가능하시고요. 투구 값은 그대로지만 RPM, IPM 값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작업 속도도 30% 정도 더 향상된 퍼포먼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